이번 주에 사실 갑자기 신앙송에 대한 제안을 듣고서 신앙송을 한번 듣는 자리에서 해보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쩌다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분명 낭송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낭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낭송에 가까운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을 시작하는 시간에서 겨울의 끝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시입니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허영만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안으로 녹아들길 꿈꾸며 뒤척이고 눈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에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필기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잠들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